제27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9일 총 92개 안건을 처리하고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서울 하수도 요금을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0%씩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구는 요금 인상의 부담을 느낄 것을 고려해 만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는 요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선 고장난 소방 장비를 방치하거나 건물의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소방 관련 불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3년 만에 부활시켜 주목됩니다. 다만 전문 신고꾼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포상금 지급을 월 20만 원, 연 200만 원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안건 처리 후 진행된 의원 5분 발언에선 11월 서울광장에서 열릴 서울 김장문화제를 취소하거나 축소 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총 18억 원의 행사 예산을 25개 자치구에 배분해 지역별 나눔 행사를 육성하자는 겁니다. 한편 김혜련 서울시 의원은 학교 급식에서 GMO, 즉 유전자 변형 생명체가 포함된 식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우영찬 의원은 탄천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책을 서울시가 세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11월 10일에 제271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처리 등을 진행합니다. TBS 이강훈입니다.